거기는 떡이 많아 됐나? 부산도 먹잖아. 어머. 됐나? 부산도 먹잖아. 어머. 응? 안녕 엄마. 안녕 엄마. 내가 나와서 많이 놀랬지? 어머머. 어머머. 누 딸이야. 좀 무뚝뚝한 딸이라서 많이 표현은 못하지만 엄마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밥 잘 챙겨 먹고 조금만 더 힘내요 엄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 안녕. 누구야? 엄마. 우리 딸.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 어렸을 때 5명 도시락 싸느라 엄마가 참 힘들고 바빴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준 적이 한 번도 없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엄마에게 도시락으로 내조를 할 수 있게 돼서. 아, 이거 따님들이 준비해준 건가 봐. 자녀분들이 준 거요? 웬일이야. 아~ 맞아, 나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한다 그랬어. 아, 내가 낚시 좋아해. 아~ 낚시 좋아해. 그럼? 엄마, 나야 연주. 응. 영수님 딸. 내 딸이라고? 어? 오늘 엄마를 위해 엄마가 좋아하는 월남쌈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뭘 한다고? 늘 젊게 멋지게 사는 엄마 인생이 예원님. 내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엄마의 인생이 쉽지 않았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눈물나. 항상 너무 밝게 엄마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고 엄마만큼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엄마 인생의 주인공은 엄마일 거라고 나는 확신해. 엄마 이번 도전을 끝까지 우리가 응원할게. 아유, 맨날 씩씩하더니 딸한테 제일 약한 애들입니다. 엄마 안녕. 어머! 누구야? 누구야? 우리 아들이야. 그냥 촬영하고 오면은 즐거워 보이고 좀 행복해 보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나 아빠나 누나도 이제 덩달아 행복한 것 같아. 마지막 촬영 날까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박인혜 화이팅! 울지 마! 엄마. 엄마 나 몰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야. 열심히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멋있어. 엄마 사랑해. 파이팅. 어머 우리 아들이야. 어머. 어머 우리 딸이야. 어머 우리 애기야. 엄마, 저예요, 큰딸. 어머니 생각하면 늘 집에서 동화 배우시는 모습이 떠올라요. 할머니는 떨지 않고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엄마가 못 이뤘던 꿈들 꼭 펼치시길 바래요. 할머니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김은혜, 파이팅! 파이팅! 16명들의 삶은 다 응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냥 좋기만 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꼭 한번 안아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응원한 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고맙고 잘 꿔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